안녕하세요. 투데이 피겨 강창용 임정우입니다. 네. 네. 자, 이렇게 또 화창한 봄날. 네. 날씨가 좀 따뜻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여기는 춥네요. 그러니까요. 네. 화창한 봄날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첫 번째 악기는 네. 토토의 프로트 메이저. 네. 최고의 세션이라고 할 때 누구도 발로는 제기할 수 없는 네. 스티브 루카스. 네. 진짜 좋아하는 형인데. 네. 루카스 형. 네. 아버지 뻘이죠. 아버지였으면은 정우 씨 많이 혼났을 거예요. 아, 그 막 옛날에 클리닉 갔을 때 무슨 저기 애들 얘기 막 했는데 뭐 어디 밴드에서 뭐 음악 하고 뭐. 예. 한 2009년도에 내가 클리닉 한번 갔었는데 제 은사님께서 예, 타미김님이 제 은사님인데 야 내가 그 통역하니까 놀러 와. 무슨 추계에 대해 같은데 가지고 원앤온리 스티브 루카스 하니까 루카스 딱 나와가지고 예, 배불뚝이 아저씨 이렇게 키가 생각보다 굉장히 작고 나 작죠. 예, 손이 굉장히 두꺼비 손이고 네. 스트랩을 엄청 내려매고 뭐 그랬던 네. 기억이 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이렇게 기타 잘 치는 사람이 아버지고 내가 아들인데 아버지보다 기타를 못 치면 항상 평생 그렇게 컴플렉스 시달릴 것 같아요. 약간 차두리 선수의 어떤 그런 애환 이런 거. 네. 네. 아버지가 차범근이라. 아버지가 음악을 몰라서 다행입니다. 이런 얘기 아들. 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새로 나온 모델인데요. 스탈링 바이 뮤직맨 브랜드는 여기서 나온 거고요. 뮤직맨의 하위 브랜드죠. 네. 그러니까 맥펜 생각하면 되나요, 그러면? 에피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에피폰 생각하면. 네. 맥펜 뭐 그런 느낌. 네. 그러면 어쨌든 간에 요게 뮤직맨의 스티브 루카스 시그니처 모델 루크 3를 기반으로 제작했다고 해요. 네. 그러면 거기서 이제 몇 가지 단가 절감을 할 수 있는 네. 요소들을 해서 일단은, 최대한 비슷하게 예. 만들었다고 해야겠죠. 그렇죠. 외관은 똑같습니다. 그 요 색상도 사실 루카스가 많이 들고 나와서요 라이브 때. 예. 자, 그러면 제가 원래 모델을 잘 몰라서 그런데요. 네. 일단은 바디는 베이스우드입니다. 네, 베스우드로 했고요. 원래는 그럼 로즈 엘더였을까요? 루카스 원래 베스우드 좋아요. 옛날에 아, 벨리아치 기타에도 제가 기억하기로는 베스우드였던 걸로 기억이 나고 루크도 조금씩 변형이 됐었죠. 옛날에 또 이제 네. 싱싱엄이었었고 네, 루카스가 네. 몇 년도부터지? 몇 년 한 10년 전부터인가 이제 갑자기 험한 모델로 이렇게 원래 그렇군요. 싱싱엄이었는데 이게. 네. 그래서 이 모델의 정식 이름은 LK100이에요. 네. 루카서 100이겠죠. 네. 장착대 픽업은 디마지오 거고요. DP254, DP255 네. 픽업으로 되어 있고 특이한 점은 볼륨 노브가 푸시폴로 볼륨 부스터로 작동하게 되어 있네요. 이런 식으로. 푸시폴이 네. 근데 당기는 게 아니고 똑 누르는 버튼이에요. 네. 푸시? 풀 이거 아닌가? 푸시 그러니까 이걸 풀 네. 이렇게 이거 푸시지 네. 온리 푸시잖아요. 이거 푸시 풀이 네. 아니고 푸시 푸시잖아요. 푸시 푸시인가요? 네. 코를 당겨야지. 아 그지 그지. 예, 이 정도. 부스트가 좀 양이 좀 상당하네요. 예, 네. 예, 이 정도. 아 피크 치나요? 괜찮습니까? 네. 이 정도 데시벨이 올라갑니다. 그다음에 2단 험버커인데 5단 셀렉터라는 거는 네. 어떻게 되는 건가요? 험버커지만 이제. 하프톤까지 다 사용하는 아, 모델이죠. 사용하는 모델. 예, 저는 썩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데요. 보통 예. 이렇게 돼 있으면 3 토글로 하잖아요. 네, 3 토글로 많이 하는데 저 하프톤 험험해서 하프톤 그렇게 레스폴 좋아하니까 제가 세션맨의 예. 니즈를 좀 반영한 게 그렇죠. 아닌가. 여기저기서 예. 그냥 기타 한 대로 다 해 먹으려면 예. 니즈를 좀 반영한 거 아니냐 예. 싶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양반 실제 녹음할 때 자기 모델 되게 많이 쓰니까 예. 영상 같은 거 찾아보면. 저도 이제 덕질하다 보면 스티브 루카서 스튜디오 또는 스티브 루카서 세션 이렇게 검색해 보면 루크 모델 많이 갖고 와서 녹음하시더라고요. 네네. 네. 그다음에 또 이제 다른 면을 좀 찾아보다면 브릿지가 네. 빈티지 트레몰로 브릿지고요. 네. 그다음에 로스티드 하드 메이플 넥. 요 네. 정도가 이제 눈으로 볼 때 튀어나오는 네. 어떤 특징인 것 같습니다. 네, 잘 구웠습니다. 그다음에 단가 절감을 어디서 했는지 모를 정도로 하드웨어가 좋네요. 네. 네. 그냥 인도네시아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싸진 네. 건가? 그죠. 역시 사람이 제일 비싼 거군요. 네. 네. 헤드 매칭을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좀 들긴 합니다. 여기서 이제 볼륨 부스터를 네. 위한 배터리가 있는 거잖아요. 네, 배터리 그럼 배터리가 빠지면 볼륨 부스터만 작동 안 하나요? 아니면 전체가 작동 안 하나요? 볼륨 부스터만 작동 안 할 걸요? 안 빼봐서 모르겠는데 아마 뭐, 예, 빼보면 예, 빼보면 소리는 날 거예요. 예. 볼륨 부스터. 그래서 예, 여러분이 부스터만 그런 사용을 못할 뿐이겠죠. 볼륨에 대한 그 기타리스트들이 거부감을 그런 데서 또 삭제 아니요 저기 좀 배제하지 않았나? 네. 기타리스트들이 건전히 좀 싫어하잖아요. 아니 근데 뭐 다 그러신 건 아니고 웅영 좋아하실 것 같은데 안 좋아하는 거 안 좋아해요? 네. 또 그런 거 귀찮아하시는 거 귀찮아해요. 보니까 귀찮아하는 것 같아요. 네. EMG도 안 좋아해요. 그래서 아, 그래요? 그 친구가 보여준 거예요. 그 깜빵간 그 뮤지션 얘기 그거 봤어요? 만화 만평인데 네. 뭐 이제 아주 시리얼 킬러들만 모여 있는 흉악한 교도소에서 나는 사람을 열 몇 명 죽어서 이 교도소 왔는데 넌 여기 왜 왔어 하는데 정우 씨 같은 사람이 거기 있는 거예요. 이렇게 안경 쓰고 기타 아 기억난다 형이 얘기해 주네. 나는
오리지널 깁슨의 EMG를 박은 죄로 네. 뮤지션 네. 그 조크 많은데 네. 걔가 그걸 그러니까 EMG는 만행이지 그러면서 네. 그러니까 걔는 그럴 정도로 배터리가 들어가거나 어떤 트레디셔널 방식에서 벗어나는 걸 의외로 싫어합니다. 서기타 쓰는 거 보면 좀 신기하긴 해요. 그러면서 네. 네. 한번 그런 연주가 있었어요. 기기 멤버가 리린나워랑 조버나메사랑 루카스랑 여러분 유튜브 검색해 보시면 나오는데 블루스 잼을 하는데 예, 뭔가 잘 융합이 잘 안 되는 뭔가 제 느낌상에서는 예. 루카스 형이 되게 귀찮았나 봐요. 손이 엄청 또 빠르게 잘 돌아가시잖아요. 손을 엄청 그날따라 잘 돌리시더라고요. 네, 뭐 하여튼 박살내고 오셨군요. 네, 그렇죠. 예.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설명한 걸로는 이제 특징적인 건 다 잡은 것 같은데요. 네. 디자인에 대해서 좀 한마디 하자면 네. 이제 뒷면을 보시게 되면 곡선형으로 네. 이제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네. 좀 이런 데가 네. 이제 그러니까 이제 최대한 왼손이 하이 포지션 가는 것에 네. 대한 배려를 좀 해놨다고 볼 수 잘 되어 있고요. 제가 그 실제로 뵀을 때 어떤 느낌을 전달해드리면요. 키는 그렇게 안 크신데 팔이 굉장히 기세요. 거의 제가 뵀을 때도 거의 한 저기 허벅지 정도로 예. 기타 바디가 내려오더라고요. 게이지를 굉장히 얇은 걸 또 쓰시고 공공으로 그냥 쓰시더라고요. 네. 네. 그리고 루카서 형님이 얘기를 해주셨어요. 저한테. 그래가지고 게이지 얘기하다가 저 옆에서 이제 사부님이 통역을 해주시니까 들으니까 그 지지타 빌리 기부스는 커스텀 게이지를 써서 07을 쓴다. 1번 줄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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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그런 얘기도 해줬고. 그래서 옛날에는 딱 그 얇은 게이지에 대한 어떤 편견이 있었는데 그런 아저씨들이 얘기해 주니까 좀 아 그 게이지가 문제가 아니구나. 손가락이 네. 너무 두꺼워서 그럴 수 있어요. 네, 손가락이 되게 진짜 약간 번데기 손가락 있지 않습니까? 네, 너무 두꺼우니까 네. 얇은 걸 써도 중화되지 않을까요? 네, 좀 두껍게 나오니까 애시당초. 네. 근데 그날 또 근황을 말씀드리면 원래 이제 레케이스를 가져왔다가 자기가 쓰는 리그겠죠? 근데 갑자기 테크니션 분이 와가지고 세핑 페달을 막 TS9 이런 것도 보이더라고요. 세핑 페달 그냥 테이핑해가지고 쫙 깔아놔요. 네. 그래서 거기 축에 방치되어 있는 마샬 JCM 2000으로 소리를 내는데 네. 예, 그냥 판소리 났는데 그러니까 그 범용성이라는 건 뮤지션에서 나온다는 건 이제 확실한 네. 거죠. 그래서 제가 실제로 그 올라가서 무대 올라가가지고 그걸 쳐봤어요. 네. 쳐봤는데 그 소리가 안 나. 그 소리는 임정우가 나오고. 일단은 왜 이렇게 내려매? 아 불편해. 네. 자기가 칠 때 임정우 소리가 나고 루카소가 치면 네. 루카소 소리가 네. 나고. 네. 뭔가 어필하기 위해서 예, 형한테 제가 아리랑을 선사해드렸더니 쿨 이러시더라고요 그냥. 네. 예. 네. 쿨 그냥 데리고 내려가 뭐 약간 이런 거죠. 그 똑같은 네. 경험을 저도 했죠. 그 네. 와이너리 독스 왔었을 때 네. 리치 코젠이 기타 톤이 너무 좋아서 도대체 뭘 쓰는 거야? 가봤더니 디지테크 멀티 벡터 2 채널짜리 2 메모리 두 개 되는 거. 그것도 실제로 저희 리뷰했던 그거 뭐죠? 예, 그 이름 뭐지? 저희 리뷰했었잖아요. 아니 그게 테크 21 거였는데. 테크 21. 예. 네. 테크 21 멀티 팩터 있어요. 저희 네. 리뷰했던 거 그거 뭐 쓰시고 그런 것도 쓰고 네. 그냥 뭐 그냥 별로 안 따지더라고요. 그냥 제 손이 부끄러울 따름입니다. 자, 이제 뭐 이렇게 네. 얘기했으니까 이제 소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루크 모델을 정말 오랜만에 잡는데요. 제가 옛날에 참 그 토토 레파토리가 참 많았었는데 다 까먹었습니다, 지금. 뭐 10년 전 얘기니까요. 마샬 앰프를 통해서 프론트 사운드 한번 들어볼까요? 네, 생각보다 루카서의 톤을 들어보시면요. 저도 루카서를 보고서 많은 공부가 됐었는데 예전에 그 굉장히 선명한 해상도 좋은 소리예요. 그러니까 트래블이 은근히 좀 많아요. 그다음에 좀 로우도 그렇게 막 붐 막 이렇게 부하지 않게 막 머디하게 잡으시는 분이 아니라 되게 깔끔하거든요, 톤이. 예. 네, 클린도 그런 것 같습니다. 합톤 들어보죠. 많이 줄어드는데요. 네. 여기서 부스터 써야 되나요? 원래 그러지 않았었는데. 네, 이렇게 보상을 지금 청룡이 형 말씀대로 보상을 받으면 되겠죠. 부스터로. 원래 노말 모드는 네, 부스터를 써보면 선택이 되겠는데요. 네. 다시 한번 프론트로 가고 노멀 볼륨을 해보죠. 네. 예, 이 정도에서 네, 하프톤으로 간 다음에 이... 네. 써볼까요? 네. 부스터를 네 써볼게요. 네. 네. 이 정도면 충분히 보상이 되네요. 충분히. 네. 네. 예. 바꿔서.
부스터의 의미가 적당하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뭐 튀어나올 땐 튀어나오고 줄어들 땐 줄어들고. 예. 뭐 여러분께서 뭐 볼륨 예. 부스터를 쓸 때 보통 기타리스트들은 예. 부스터 페달을 쓰기 나름이니까 여기에 예. 있는 거는 아마 예. 이펙터에 들어가기 전에 맞추려는 거죠. 네. 그러니까 부스터를 디스션 앞에다나요? 뒤에다나요? 보통? 부스터를 저는 이제 맨 그 저는 아예 모든 시그널을 다 제어하고 싶어가지고요. 네. 볼륨 앞에다가 보통 그 소프박스들을 많이 놓잖아요. 네. 예, 볼륨 뒤에 맨 뒤에다가 저는 놓습니다. 그러면은 공간 게 바로 앞에 예, 정도에 그쵸, 놓는다는 거죠. 모듈레이션 바로 앞에. 그러면은 이제 저거잖아요. 디스토션까지 거친 것의 양감을 그대로 유지한 채 그 양감을 그대로 키우고 싶은 거잖아요. 그쵸, 그쵸. 그 부스터가 디스토션 페달 앞에 있으면 네. 디스토션의 질감이 변해버리니까. 네. 네. 그러면 똑같은 얘기예요. 나는 똑같은 디스토션 페달에 써서 게인 양을 똑같이 유지하고 싶은데 하프톤으로 갔다가 볼륨이 떨어지면 디스토션의 질감이 변해버리잖아요. 그럼 이런 스위치가 있으면 암쪽 입력단에서 볼륨을 맞출 수 있으니까 별도의 페달 세팅이 없이 페달의 세팅을 바꾸지 않고도 동일하게 이 픽업 세팅만 바꿔서 똑같은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이건 좀 장점이 될 것 같네요.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뭐 저기 조지고 포지고 이런 거 치다가 얼쑤. 그 다음에 부스터를 딱 키고 왜냐 묻히니까 그죠? 하면 뭐야 어디서 지금 리드 기타 어디서 나오는 거지? 그때 올렸을 때 좋네요.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2단 앞부터는 예. 똑같은 얘기가 되겠네요. 그러면 맞아요. 미들톤도 숙된지 한번 들어볼까요? 미들톤도 살짝 숨을 것 같긴 한데요. 들어보죠 한번. 네. 네, 미들톤입니다. 미들은 그렇게 레벨이 네, 줄어들진 않네요. 있고 이 아저씨가 약간 이렇게 이런 거 되게 좋아하시는데 이거 약간 장삼도 느낌 막 이렇게 마이클 잭슨 이 집에 Girl Is Mine인가? 마이클 잭슨 얘기하니까 아까처럼 우리 얘기하던 그 하이어드 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네요. 넷플릭스 아이디 가지신 분들은 네. 그 넷플릭스의 오리지널 그 채널이 잘 안 나올 거예요. 그래서 검색으로 하이어드 건이라고 치게 되면 하이어드 건은 미국의 세션맨을 속칭하는 은어래요. 고용된 총잡이란 건데 그래서 하이어드 건이라고 했을 때는 이제 가수를 이제 돼서 고용된 총잡이로서 킬러로서 그 무대를 한번 작살내줘야 되는 그런 A급 세션들의 그 얘기들이 좀 담긴 네. 그런 이제 다큐멘터리인데요. 스티브 루카서도 나오고. 다 나와요. 가수들 뭐 여러분들 알만하신 네, 알만한 사람 다 나오고 네, 네. 알만하지 않은 사람도 여러 명. 네. 그러니까 그쪽에서 뭐 완전히 A급이라고 하면 우리도 알겠지만 그쪽에서 현지에서는 떠오르고 있으면 우리는 모를 수도 있고 그냥 적당히 그 레벨을 좀 B급 레벨이면 B급이란 말을 좀 웃기긴 하지만 로컬에 좀 많이 머물러 있고 미국 전역이라기보단 한 주에 머물러 있는 세션이라면 우리가 모를 수도 있죠. 근데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다 나와요. 고용된 사람들의. 근데 거기서 루카스도 자기 얘기하는데 지금 마이클 잭슨 얘기하니까 빌리진에 대한 얘기를 해요. 근데 그 기타를 친 건 아니라고 했었죠? 빌리진은 요 파트가 있어요. 제가 마이클 잭슨 너무 좋아해서. 네. 이거는 이제 네. 폴 잭슨 주니어가 치고. 그렇죠. 근데 네. 거기서 그 자기 또 기타를 쳤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그 얘기를 해요. 이 노래가 뜨면 내 손에 장을 지지겠다라고 했었는데 그 노래가 떴지만 내 얘기를 아무도 안 들어줘서 난 장을 지질 필요가 없다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그런 얘기도 그런 뮤지션들 뒷 얘기도 나오니까 한번 세션맨들의 이야기를 한번 탐구해본 그렇게 하이어드 건 한번 검색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Kid is not my son. 그 가사 Don't date twice. 예. 예. 그 가사가 이거는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은 마이클 잭슨이 너무 이제 스토킹을 당하다가 막 나 마이클 잭슨 애 임신했어요. 막 더 키 그 애는 내 아이가 아니야. Don't date twice. 오! 막 이렇게 되지 않나. 네. 네. 아 갑자기 웃게 만드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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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 톤 뭐 들려주실 거예요 이제? 네. 가운데까지 했고요. 그다음에
2단 하프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나 아무래도 컴업에서 이렇게 하프톤을 인위적으로 만드니까 좀 수급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부스터로 보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음악이 이 형이 잠깐 옛날에 긱밴드 할 때 있어요. 너무 팬이라서 로스 로보토미스라고 혹시 아세요? 예, 네. 뭐 데이비 가필드랑 막 다 그 LA 쪽에 많이 하는 아저씨들, 반주 많이 하는 아저씨들끼리 앨범 내는 건데 이게 점팔로 걸었는데. 네, 이런 톤으로 자 이게 원래 노말은. 이럴 때 부스팅을 해가지고 자 혼자 기타 튀어 나온다 그러면 네, 이렇게 보상을 받으면 되겠죠. 여러모로 근데 익숙해지면 너무너무 편리한 기능일 것 같아요. 예, 부스터가 자 그 다음에 리어피거 한번 들어보죠. 딱 굉장히 어디 막 날 서 있고 이런 느낌이 아니라 진짜 예. 이 양반 이제 가요 반주도 많이 하시는 분이라 대중음악 반주도 많이 하시는 분이라 아무래도 그 리즈가 잘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런 느낌이었고요. 크로스톤 잠깐 한번 드라이브톤 잠깐만 들어볼게요. 좋네요. 그 다음에 드라이브 한번 들어보죠. 제 손가락 중에 맨날 이런 거 다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거 다 맨날 지금... 제가 느껴가지고 네. 그래서 아까 그 설명한 부분을 이제 드라이브로 한번 재현을 해보면 네. 프론트 칠 때 디소저 네. 질감이 이렇게 나올 거예요. 아니 네. 드라이브에 네. 예. 2단 하프 톤으로 갔을 때 노멀 톤이면 떨어지잖아요. 그때 음색이 조금 바뀌는 걸 느낄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차이점 때문에 아 기타리스트들이 애로 사항이 있어요. 하프 톤에서 볼륨이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 근데 요건 이런 식으로 좀 현명하게 네. 해결했다고 볼 수 있겠죠. 네. 근데 뭐 개인이 많아지면 사실 많아지면 네. 의미는 없다고 볼 수 있는데 네. 뭐 클린에서 사실 더 의미가 있겠죠. 네. 클린에서 조금 더 의미가 있겠는데 제가 볼 때는 이제 드라이브에서도 이런 정도 영향을 좀 준다라고 네. 봤을 때. 색깔을 변하는 걸 원치 않는 경우에는 좀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쓰는 게 현명하지 않나. 그 어떤 악사들의 성향이 그 개인 간의 성향이 다 보이지 않습니까? 약간 우리 베이시스트 분들은 아웃사이더 본능이 있고 굉장히 과묵하고 네. 느릿느릿하고 조용하시고 이런 분들이 많은 반면에 기타리스트 분들은 뭔가 예, 오늘의 주인공은 나야나 막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어떤 소규모 무대에서는 아무래도 좀 부스터를 많이 사용을 하시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그럴 때 뭔가 주인공이 될 수 있는 느낌은 아무래도 개인이 많아지면 조금 예, 이걸로 매력 어필이 좀 힘드시고 따로 부스터 페달을 쓰시는 걸 좀 권장해드립니다. 거기서는 이제 좀 더 양이 세밀하게 조절이 네. 가능하니까. 예. 자 그러면 일단 마샬에서 다 들어본 건가요? 네. 그럼 예. 팬더 가야죠. 아 마샬도 디스토션 한번 들어보고 넘어가. 아 디스토션. 밴드 한번 들어보죠.
마샬에서 듣다가 팬더에서 들으니까 배터리 냄새가 확 나네요. 얘는 무슨 냄새예요? 예, 네, 건전지 냄새 나요. 그 EMG도 건전지 냄새 있는데. 리어피고 드라이브 한번 들어보죠. 디스토션 한번 들어보죠. 이상하게 팬더에서 나온 소리가 좀 더 와닿네요. 아 그러세요? 예. 네. 희한하네. 보통 네. 마샬에서 좀 더 좋아했었는데. 아 각자의 저는 취향이 있는 걸로. 아무래도 이제 그 밸런스가 소리적인 부분이나 네, 이런 네, 것들은 네. 예, 여러 상황에 대응하셔야 되기 때문에 예, 그렇게 맞춤 제작이 되지 않나. 앰플을 잘 타지 않고 뭐 이런 느낌. 네네네. 네, 네. 예, 뭐 이렇게 잘 들어봤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루카스 기타를 주었으니까 아마 루카스에 관련된 어떤 네. 시범 연주가 있지 않을까. 예전에 그 박상민 형님이 예, 사랑해요. 네. 박상민 형님이 로잔나를 부르시면 어떻게 부르시냐면 예, 제가 그 라디오에서 들었었나? 예, 다음 곡은 도토의 로잔나 듣겠습니다. 로잔나 로잔나 예, 뭐 이렇게 로잔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예. 왜 이렇게 유머 코드가 I can see your face still shining through the window on the other side. Rosanna Rosanna I didn't know girl like you can make me feel so sad. Rosanna. All I want to tell you is now you'll never ever have to compromise. Rosanna, Rosanna. I never thought that losing you could ever hurt so bad. Not quite a year since she went. She's gone and
정우 씨의 로젠다 이거 잘 들어봤고요. 예, 네, 뭐 별걸 다 하네요. 로젠다 하면 그게 생각나요. 예, 네, 잘 네. 들어봤고요. 네. 저랑 수염이 또 비슷하셔서 네. 그런 게. 예, 요거 비슷하죠. 네. 이어진 거. 소수염. 앵카 수염. 예, 네. 네. 소수염이라고 불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요거는 앵카라고 부르는데. 앵카라고. 예, 네. 네. 그저 있잖아요. 단 내리는 거 앵카라고. 아. 제 해군 나와서. 예. 네. 네. 자, 어쨌든 간에. 전반적으로 정우 씨의 연주를 보고 그다음에 외관을 살펴봤을 때 그다음에 이것이 가격을 또 살펴봤을 때 네. 많이 합리적이에요. 그 가격을 납득하고도 남을 퀄리티가 좀 네. 있고요. 일단 루카서의 팬들께 아주 많이 어필이 될 것 같고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총점은 4.5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우, 높게 주셨네요. 네. 저도 4.5점 드리고 싶고요. 네. 뭐 마감도 이 정도면 굉장히 훌륭하고요. 네. 이제는 뭐 오임이라는 그런 느낌을 전혀 이제 받을 수가 없어요. 근데 단 하나죠. 넷감이 조금 예, 오리지널리티가 있는 넷감은 아니라서 이게 예. 그 넷 깎는 사람은 제가 볼 땐 연주자여야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자기가 만져보면서 어떤 아무래도 걸 반영을 예, 해야 되는데 연주를 하시는 분이 하시는 게 네. 예. 그래서 뭐 마늘 기타 공방에서 넷 공 하시는 분들은 항상 좀 이제 수준급 장인들 이렇게 항상 만지면서 이렇게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가장 와닿는 부분이잖아요. 연주자에게 네. 왼손이 네. 그래서 그 부분을 항상 체크하면서 가야 되는데 여기 아무래도 이게 네. 약간 독특해요. V쉐입이라서 이런 기타들은 딱 잡으면 알 수 있거든요. 너무 독특해서 V쉐입이요. 예. 예, 예, 되게 독특하네요. 예. 어떤 이점이 있나요? V쉐입이 또 좋아하시는 분들은 엄청 좋아하세요. 예, 되게 움켜 잡으시는 분들이 특히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여기 쏙 들어가서? 예, 블루스맨들이 사실 에릭 클립튼 시그네처도 그렇고 저기 마틴에서 나오는. 예. 네네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네. 이제 이 악기는 총점 9점으로 꽤나 네. 좋은 점수로 여러분들에게 어필할 것 같습니다. 네. 매장에 직접 방문해서 소리 한번 들어보시고요. 네. 가격 대비 퀄리티가 상당하니까 네. 루카서 팬들 분이라면 놓치지 마시고 그러니까요. 꼭 한번 관심을 네.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루카서 형 좀 건강하게 오래오래 좋은 음악 많이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벌써... 투기 보시는 거 아니에요? 아, 그럴 리 없어요. 자,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TV의 드디어 강창용 임정우입니다. 감사합니다.